What that iceberg. 짜란. 아이고. 라이스. 오우. 엄청 조만해. 세 개. 아우, 이거 엄청 조만하네. 이거. 와, 비주얼. 이야. 얘는 조금 더 크고. 어. 치킨. 올리고. 어, 맛있겠다, 치킨. 오, 좋아. 밥이니까. 밥과 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. 어, 어, 어. 아니, 왜 칼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? 와. 오늘은 라이스버거 냠냠면 가장 매운 김치랑 먹어봐야지. 얼마나 잘 어울릴지 기대돼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롯데리아의 라이스버거 실비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치킨인데 랜덤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. 혹시나 나의 운이 어떨까 해서 시켜봤는데 둘 다 다리가 왔습니다. 기분이 좋아요. 뭐야? 이렇게 생겼어. 보이시나요? 단면. 짜잔. 저는 맛이 있어요. 제가 라이스버거를 그 남희석 씨가 이렇게 해서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이렇게 해서 그 한스밴드 그분이랑 같이 나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별로였거든요. 저는 그냥 대리버거나 불고기버거가 훨씬 맛있었는데 오, 괜찮은데? 이게 좋은 점은 뭔가 식사를 한 느낌이에요. 옛날에는 뭐 빵으로도 한 끼 떼어서 잘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밥을 안 먹으면은 식사를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. 뭔가 계속 허전해. 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인데 얘는 식사를 한 느낌이에요. 맛은 살짝 볶아져 있는 그런 밥에다가 너비안이나 막 그런 거 떡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올리고 마요네즈를 살짝 뿌리고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이렇게 바른 다음에 먹는 맛이에요. 진짜 딱 그 맛이요. 가공식품? 가공육이라고 하나 이런 걸?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호입니다. 어, 롯데리아에서 치킨은 처음인 것 같네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아니, 맛이 엄청 깔끔하네. 매콤하거든요? 어, 여운이는 못 먹을 정도로
매콤한데 그 튀김 옷이 엄청 깔끔하네. 약간 뭐 엄청 담백한 튀김 옷 있잖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래, 치킨 너겟 같은 느낌의 튀김 옷이에요. 근데 살이 실해. 괜찮은 것 같아. 일단 저는 만족. 뭔가 출발이 순조로웠네. 그럼 이제 실비김치랑 맛있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게임, 그죠? 홍! 이야... 어마어마... 무섭다, 갑자기. 이게 너무 넓적하니까. 먹어보겠습니다.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, 실비김치 이렇게 매웠나? 와, 이거... 이렇게 해야 좀 비주얼이 딱 그럴듯한가? 어, 진짜 매운데 맛있는데? 문이 안 열려. 와, 뭐요? 아니 끝이, 아니 뭐 끝에가 안 뾰족하잖아. 이거 어떡하라고? 뭐요? 공사해 지금? 대환장 파티구만. 어, 됐다. 저 언제까지 공사하시면? 몰라. 일단 먹자. 아, 이게 실비김치가 맛있어서 엄청 맵고 뭐 한데 어쨌든 김치랑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. 꼭 실비김치가 아니어도 약간 신김치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, 아까 식사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. 밥과 김치 괜찮다.
눈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? 다리로 마무리. 아, 한 모금 남았어. 아, 오늘 라이스버거랑 실비김치를 먹어봤는데 뭐 굳이 실비김치 아니어도 그냥 김치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, 라이스버거는 개인적으로 맛있었습니다. 양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양은 적고요. 제가 세 개를 김치랑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양은 적은 거 맞고, 대신에 뭔가 좀 든든하고 포만감이 좀 잘 차는 느낌은 있어요. 뭔가 아, 제대로 한 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하나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치킨은 두 조각째는 그냥 그랬고, 그러니까 한 조각 먹었을 때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